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 미공개 영상이 ENA 채널에 올라왔네요. 우리는 현재 최고의 휴머니즘 힐링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두 거물의 싸움 구경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용을 보니 한선영은 태수미에게 원한을 가질만 하네요.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한선영이 빌런이었을 때 어떻게 내용이 흘러갈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우영우 6화 대사인 어미 고래를 잡을 때는 새끼 고래를 이용한다를 인용했어요. 그에 따른 결말 예상도 해드렸고요. 이제 우영우가 태수미의 딸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엔 한선영이 빌런이 아닐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동안 우영우가 고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모두 기억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듣고 넘길 내용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중요한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미 고래 사냥 이야기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남방 큰 돌고래 얘기들은 훗날 이준호가 우영우에게 고백할 때 장소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우영우 2화에서 우영우가 한 고래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인의 출생에 대해 태수미가 몰랐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암시하죠. 그 다음 대사가 중요한데요. 보잉 737 비행기만큼 큰 대왕고래가 하마만큼 무거운 새끼를 낳는 장면을 포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겠지만 바다는 너무나 크고 또 깊어서 고래들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영우 초반부터 우영우가 바다란 단어가 들어있는 한 바다에 계속 남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죠. 이 대사대로라면 태수미와 한선영의 전면전은 막장 폭로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한선영은 공평한 시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인재 우영우를 영입했던 거고요. 태수미가 정말로 밉지만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영우 출생의 비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영우의 고래 대사 중에 어떤 것이 결말에 적용될까요? 어미고래 새끼고래 사냥 썰이냐 아니면 대왕고래의 출생 비밀 유지 썰이냐 지켜봐야겠네요. 한선영은 과연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